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간장게장, 연어장, 스팸, 밥도둑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장게장은 오랜만에 인천 3대게장에서 중짜리로 주문을 했고요. 두 마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와, 지금이 또 개철이잖아요? 그래서 반 가른 거 딱 보면 야,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는 간장게장을 받은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된 걸 많이 먹방 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3-4일 정도 제대로 숙성을 시켜서 맛있는 간장이 몸속까지 쫙 배는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장은 회기등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 연어장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먹어보면서 느낀 건데 좀 약간 두툼하게 썰어놓거든요. 근데 이게 숙성이 잘 돼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팸, 사실 리챔인데요. 아, 이렇게 크게 먹으려면 리챔을 먹어야 돼요. 제가 또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거, 중간, 그리고 두툼한 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계란후라이 반숙으로 준비를 했고, 이따 생각나면 먹을 곱창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복을 드셔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전복장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촬영하려고 보니까 전복이 아니라 연어장으로 잘못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복은 다음에 활전복을 준비를 해서 다양한 소리를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알았죠?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장 먼저. 야, 이 정도는 돼야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만족감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대박입니다. 대박. 와, 다 맛있다. 미쳤네. 이게 리챔은 사실 되게 다른 종류의 밥도둑 느낌인데 그냥 맛있네요, 개별적으로. 진짜 많이 들었다. 와, 이래서 그 제철에 그걸 챙겨 먹어야 되나 봐요. 제철 과일도 그렇고, 제철 생선 저번에 전어 대박이었잖아요.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어? 얘 진짜 두툼하다. 얘는 그냥 먹어야 되겠는데? 와사비랑 진짜 꼭 드셔보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아, 사실 원래 제가 게장이랑 프라이랑도 항상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게장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약간 이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두툼한 스팸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이게 어울릴까? 아 근데 여기 간장도 진짜 맛있다. 약간 리챔이 살짝 고급 요리가 됐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먹기에는 연어가 좀 아깝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건 아주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김을 준비했는데 손이 안 가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안을 경건하게 리셋 해주고 이렇게 살이 달다. 이야 너무 맛있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 이야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밥도둑을 먹었지. 계란 후라이 곱창김까지 준비해. 어머 게장 연어장 너무 맛있어. 오리지널로 즐겼지. 홈사운드.